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는 설레고 기쁘기보다는 불안하고 허둥대기 바쁘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남은 인생을 어떤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인생은 겪어봐야 깨닫는다라고 하지만 먼저 100세 인생을 산 이의 지혜를 빌린다면 앞으로의 삶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향기로워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103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가 말하는 인생의 전성기는 60에서 75세인 이유를 김형석 교수가 아들, 딸, 손자 그리고 인생 후배들에게 직접 말하는 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언제 늙는다고 생각하나? 신체가 쇠약해지면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아. 노력하는 사람들은 75세까지도 정신적으로 인간적 성장이 가능하지.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한계가 없기 때문이란다. 나는 오래전부터 인생의 전성기는 20대, 30대가 아니라 60세부터 75세까지라고 믿고 있단다. 그래서 나는 후배 교수들이 회갑이 되었다고 말하면 저 친구는 철도 들기 전에 회갑부터 맞이하네 라고 생각하지. 아직 70대 중반이라고 하면 좋은 나이라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말이야. 만약 성장이 멈추는 75세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늙기 시작하는 것 또한 75세라고 할 수 있단다. 그러면 80세 즈음이면 노년기라고 부를 수 있고 나는 과연 성공했는가? 지금도 행복하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래도 존경스러운 삶을 이어왔는가 같은 질문도 해볼 수 있지. 실제로 내 주변 사람들의 노년기를 보면 인생의 황금기가 20대, 30대가 아니라 60대, 70대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내 가까운 친구였던 김태길 서울대 교수는 76세 때 한국인의 가치관에 관한 책을 내놓았고 88세까지는 크게 노쇠한 현상도 보이지 않았지. 또 한 친구인 교수는 94세에 작고했는데 병을 앓았던 기간을 빼면 89세까지도 활발하게 일을 계속했단다. 김수환 추기경도 병으로 불편은 했으나 87세까지 사회적인 큰 영향력을 보여주었지. 나 또한 대학에서 40년간 교수로 일했고 65세에 정년 퇴직한 이후에는 강연과 출판 등으로 31년을 보냈다. 71년간 일한 셈인데 앞으로 몇 해나 더 지금 생활이 연장될지 모르지만 사회가 요청하는 날까지 계속할 생각이란다. 내가 사회에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다행이지.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에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기 때문이란다. 아무리 40대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수는 기계와 같아서 노쇠하게 된다. 차라리 60대가 되어서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지. 80쯤 되면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단다. 스스로 나는 행복했다고 인정하며 주변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일생을 살았다고 평가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스스로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부끄러움을 깨닫는 사람도 있단다. 명심하렴. 인생에서 50부터 80까지는 단절되지 않은 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50세가 되면 인생의 노년기에 가까워졌다는 생각으로 성장을 멈추지 말아라. 대신 80세가 되었을 때 나는 적어도 이러한 삶의 조각품을 완성해야 한다는 준비, 계획, 신념, 용기를 가지고 재출발할 준비를 하렴. 자, 여기서 오랫동안 인생의 황금기를 구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겠지. 예상했겠지만 그건 바로 건강이란다. 지금부터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지. 내가 100세에 가까워졌을 때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묻는 사람이 많았단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나는 건강을 딱히 관리한 적도 없고 크게 신경 쓴 적도 없다. 사실 나는 어릴 때부터 남달리 건강하지 못했기에 늘 건강에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신체적 과로나 무리는 하지 않는 정도였지. 신체적 절제라고나 할까. 조심조심 살아왔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지금도 신체나 정신적 무리는 하지 않아.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에 자신이 없어서 평생을 신체적이나 정신적이나 무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단다. 그게 장수의 비법 중 하나일지 모르겠다. 그래도 건강을 위해 어떤 운동 한 가지는 해야겠다고 생각했단다. 궁리하다가 자유로운 시간에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수영을 택했고
대학을 떠난 후 거의 매일같이 수영했다. 심지어 외국을 여행할 때도 수영장에 있는 호텔을 예약할 정도로 열심히 했지. 때로는 운동을 많이 할수록 건강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운동만을 목적으로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단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아니라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일주일에 3번 정도 운동하는 것이 더 좋지. 믿기지 않겠지만 나는 지금 최고령 수영장 회원이기도 하단다. 수영하면서 오히려 피곤을 풀고 가벼움을 느끼지. 내가 수영과 더불어 하는 운동은 걷는 일이다. 하루에 50분 정도는 걷는데 산책하듯 가볍게 하는 운동이란다. 걸으면서 원고 내용을 사색하기도 하고 다음 주간에 있을 강의나 강연 내용을 정리하기도 하지. 밖에서 걷는 것 외에도 나는 2층에 있는 내 방에 올라가기 위해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걷기도 한단다. 생활 자체가 운동인 셈이지. 이처럼 운동은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건강은 내가 일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란다. 그래서 친구들과 비교해보면서 누가 더 건강한가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하다.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는가를 물으면 되지. 지금은 내가 가장 건강한 편이라고 믿고 있다. 내가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상호작용을 한다고 믿고 있단다. 젊었을 때는 신체적 건강이 정신적 건강을 이끌어주지만 나이가 들면 정신적 책임이 신체적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주지. 그래서 일이 또한 나의 건강 비결이자 장수 비결이 될 수 있는 거야. 일을 사랑하고 위한다는 것,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 긍정적인 사고와 희망을 지속한다는 것은 인간 전체적인 기능과 역할에 도움이 된단다.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과 아무 목적도 없이 사는 사람이 같을 수는 없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사실, 항상 명심하렴. 현재 무려 103세의 나이에도 철학가, 강연자, 작가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김영석 교수는 살아보니 90세까지는 늙는 게 아니다. 90세까지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건강과 장수의 비결로 일을 꼽으며 사람은 일해야 몸도 마음도 늙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석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75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40대만 되어도 무엇을 시작할 나이는 아니라고 하며 30대에는 완벽한 자신의 삶과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죠. 심지어 20대 후반에도 늦은 나이라며 포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103세의 김영석 교수가 직접 살아본 바로는 인간은 75세까지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75세가 넘어서면 모든 것이 성숙해지고 내가 나를 믿고 따를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나이가 되죠. 그리고 그는 90세를 넘어 100세까지도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했습니다. 그러니 벌써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름다울 황금기, 노년기를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